자, 봉유를 누르시고. 자, 봉유. 자, PDF로 보낼 건가? 서류 같은 경우는 PDF로 많이 보내요. PDF로 보낼 건가? 이미지로 보낼 건가? 자, 오드로 보낼 건가? 나오죠? 예. 우리는 사진으로 보낼 거예요. 이미지 찍고, 이미지 JPG. 자, 이미지 찍었더니, 어디로 보낼 건가? 나오죠? 자, 카카오톡으로 보낸다 하시면 카카오톡. 갤러리에 저장하겠다 하면 갤러리. 카페로 올리겠다 하면 카페. 그래서 카카오톡을 한번 눌러보실까요? 네. 그래서 보낸 사람을 선택하는데 자기한테 해볼게요. 이렇게 채팅이 나오신 분은 친구를 누르시면 본인 것이 뜹니다. 친구. 자, 본인 이름 떴습니까? 네. 네, 본인 선택하고 확인. 그러면 이렇게. 바로 이렇게. 대부분 이제 여행 가실 때 갑자기 여행사에서 지도. 지도 여기. 지도 열어요. 네. 자, 지도 눌렀으면 이렇게 열렸습니까? 동이. 동. 아, 처음 하신 분은 또 나온가요? 동이 해야 되나? 네, 동이. 안 돼. 난 돌고 있는. 동이 안 되는데. 위에 체크를 하시고. 안 돼. 이거. 동이. 아, 위에 체크를. 지도를 했어요. 동이 옆에 대한 수업 중이에요. 수업 중이에요. 동의가 자, 동의 하시고 동의. 위에 체크를 해야 동의가 되죠. 예. 예.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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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한지를 앞에는 이지영과 있다는 안 돌고 자, 멋지게 하구만. 좋은 거 배우네, 좋은 거 배워. 아니, 위에 검색을 해. 이름을 딱 치면, 그럼 바로 나와. 검색 이름을 타자래.